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개원하고 국회의장단마저도 반쪽으로 선출됐어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네, 1967년 7대 국회와 4년 전이죠. 2020년 21대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헌한 적은 있지만 네. 야당이 단독 개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이 아직 여당 목 국회 부의장 후보를 뽑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몫인 의장과 부의장만 5일 본회의에서 선출한 건데요. 4년 전에는 국민의힘 목 부의장이 1년 3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야당 부의장 이었죠.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부터 파행을 빚은 배경에는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있잖아요. 근데 원구성 협상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인데 오전 상황을 보면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요.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우원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오늘 오전에 밝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자정까지 양당 상임위원장을 확정해서 제출을 해달라라고 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시도 응하지 않겠다고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합의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늘 정치에서 그 생물이기 때문에 열어둬야 하는데요. 일단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민주당은 주말이 지나고 가장 빠른 평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인 10일에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11개를 선출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오늘 자정까지를 못 받긴 했지만 네. 본회의가 10일이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 10일 단독으로 원구성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럴 경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민주당은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이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였어요. 이거를 유지를 하되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이 상임위는 무조건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민주당도 동일해요. 11개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갈게. 대신에 법사위, 운영위는 이번에 야당이 가져갈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를 모두 가져가서 11개 배분을 10월 10일에 끝내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 협상에 나설 이유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하나씩 여야가 나눠 갖는 예를 들어 뭐 운영위는 뭐 여당이 뭐 법사위는 야당이 이런 식으로 좀 조율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서 협상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여당 원내대표가 늘 운영위원장을 맡아왔고 이 관례는 한 차례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을 1당이 맡으면 법사위는 2당이 맡기 때문에 이 관례 역시 깨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좀 꽉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에게 마땅한 대응 전략이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네. 보여지고요.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내줬거든요. 그 배경에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을 좀 부각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후에 이 국민의힘 내에서 그 당시에 정말 우리가 악수를 뒀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절대로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상대당에게 주는 것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또 그 당시에 부동산 3법 등 악법이 그 법사위에서 모두 통과가 돼서 역사적으로 좀 씻을 수 없는 폐해를 낳았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강수를 둔 거잖아요. 네. 우원식 의장에게 그 회동을 보이콧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10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이 의장 주재 원내 회동 이 원구성 협상에 나설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해서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말씀해 주셨듯이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세 곳의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정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임위원들이 왜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련한 현안질의를 여는 곳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례상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네. 맡는 것이 관례고 한 번도 이것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요구해도 매번 열리지 못했던 게 국민의힘이 위원장이라 개의를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로 가는 마지막 문턱을 지키는 역할이죠. 그리고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모여서 체계 작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본회의로 이제 법안들이 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 설사 통과가 된 법안도 이 법사위에서 합법적으로 지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21대 하반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네. 대신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서 대응을 했지만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지금 야당이 각종 특별검사법 통과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사위만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방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오는 8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임명을 겨냥해서 이제 발의한 방송 3법 통과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진 숫자를 늘리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행사해온 그 이사 추천권을 국회, 학계, 시청자, 뭐 방송계 종사자 단체 등에 나눠주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동안 제1야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관행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이러한 관행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19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서 다수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을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좀 확실히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의사봉을 두드리는 의장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회의로 법안을 올리는 이 마지막 문턱인 법사위를 여야 나눠 가져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취지인데요.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5.16 이후인 6대 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지금처럼 의석수 배분에 따라서 배분한 것은 여소야대가 된 13대 국회 때부터 입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관련된 전부터 있었던 것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이 한 정당에서 배출된 건 16대 국회 후반기와 21대 국회 전반기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네. 만약 이대로 원구성 협상이 파행된다면 어느 쪽에 더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될까요? 일단 정치적 부담은 양당 모두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4년 전과 달리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민주당이 내주게 되면 일단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입법도 막히게 되고요. 수많은 현안 질의를 통해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되는 정부 여당에 더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현재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당이 유일하게 야당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하나밖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당연히 입법 독주 색채가 더욱 덧칠화되면서 향후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 양당 모두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부처 장차관을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실제로 좀 움직임이 있나요? 네, 재임 기간이 오래된 장차관을 포함해서 이제 개각을 준비 중이고요. 현재로서는 기초적인 이제 스크리닝을 통해서 인선을 물색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에는 대통령이 후보군에 대한 기초자료를 볼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교체 대상으로는 이제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장관들, 2년 정도 했던 장관들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관급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후보로는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자리는 현재 장미란 차관이 지난해 6월 임명돼서 만 1년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총리 교체 없는 개각을 고민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져요. 실제 총리 인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국무총리를 교체한 뒤에 이제 호흡을 맞출 장관 인선을 단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 원구성이 진통을 겪으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난관을 감안해서 총리 인선은 더욱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그 차기 총리 후보군을 구하는 작업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지금이냐? 왜 지금 개각 단행을 하려고 하느냐? 총선 참패 후에 지금 거의 두 달이 지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국민과 야당의 이제 국정 운영 기조 쇄신 요구가 큰 상황이고요. 현재 전국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지율도 굉장히 계속해서 낮아지고 네. 있고요. 때문에 일단 장 차관 인선을 단행을 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네. 지난 3일이었죠. 윤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취임 후에 첫 국정 브리핑이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고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가장 먼저 이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20% 초반대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온 부분 이것을 가장 많이 의식한 발표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고요. 네. 다만 대통령실 내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뭐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이 내용을 접하고서 정부가 굉장히 큰 건을 하나 했다. 이런 좀 고무된 여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좀 긍정적인 목소리만 나온 건 아니었는데요. 야당에서는 당연히 국정 전환을 위한 이제 선심성 그런 발표를 내놨다. 좀 손에 잡히지 않는 확인되지 않은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네. 여당 일각에서도 조금 국정 전환에 큰 효과는 없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론에 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긴 했어요? 이 사안을 직접적으로 물은 여론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발표 이후에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는 수치가 나와서 일단 화제성을 잡는 것, 또 국민들의 기대감을 자극한 부분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기대감만을 반영한 일시적인 수치이지 향후 일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